안녕하세요. 피오이지입니다. 어저께 이 대마법사 보조잼 그 폭풍이 낙인 빌드 업로드를 영상을 올리고 그거 관련 뭐 게시글도 좀 작성을 하고 했는데 이 영상을 따라하기 좀 어렵다는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왜냐하면 기존의 폭풍의 낙인 빌드랑 패시브도 좀 많이 다르고 장비도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명 기준으로 했을 땐 최소한 1핵 정도 뭐 저랑 똑같이 하시려면 한 5, 6핵 정도 들이시면 이 정도 세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준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비슷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 지금 정도의 이런 그 성능을 내기 전 단계에 세팅을 한번 실제로 세팅하는 부분을 좀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대충 패시브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장비를 좀더 저렴하게 세팅하는 거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스킬찜 같은 거. 스킬찜은 뭐큰 변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저렴하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시브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사실 POV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찍어 놓은 이런 스킬 노드들을 POV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다 POV를 사용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찍은 이 패시브 노드들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에 다른 데막 찍혀져 있던 그런 패시브들이 지금 현재 많은데, 여기 있는 이 후에 오브를 써서 패시브 노드들을 다시 반환하는 게, 뭐 자본상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찍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바꾸실지 각자 상황에 맞는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전체적인 패시브들을 이걸 왜 찍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전 다른 패시브에서 바꾸시는 입장에서도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한 가지는 좀 이런 패시브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좀 적으신 경우에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얻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일 간단한 전직 노드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직 노드는 이전에 비해 바뀐 건 아예 없습니다. 원래 찍었던 대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찍었던 순서 그대로고요. 이거는 특별한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액트를 미시면서 나오는 그 전직 선행 퀘스트들, 그걸 하시면 되고, 이 전직 4단계는, 실제 이 아틀라스 맵을 돌면서 여기서, 발견한 4차 전직 노드 선행 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들이 발견했을 때 그걸 찾아서 같이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길드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라면 저 4차 전직 노드 보통 이렇게 4차 전직 노드가 보면 지금 제가 이미 그 완료를 해서 볼 수가 없는데 왼쪽에 위에 중간 아래 오른쪽에 위에 중간 아래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 그걸 보통 좌상, 좌하, 좌중, 우상 우중, 우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 우상 아직 못했는데, 우상 퀘스트 나오면 얘기해주세요 라고 길드창에 얘기를 하시면, 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매핑하다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매핑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전직 퀘스트 선행 캐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뭐, 이미 한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 우상 퀘스트를 해야 되니까 4차 전직 노드 발견하면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 발견한 사람이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해서 제 포탈을 타고 들어가서 직접 깨시든 직접 깨기 어렵다고 하면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같이 깨줘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방법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전직 노드를 못 하셨을 경우에는 4차 그런 거는 내가 지금 좌상이 안 됐는지 좌중이 안 됐는지
우상이 안 되는지 우하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걸 하시면 됩니다. 아, 확인하시는 거는 여기 지망자의 광장으로 가셔서 이게 제가 이미 해놓은 상태라 뜰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총 6개가 있죠? 보통 뭐 이름을 진실의 시험, 공포의 시험 이런 식으로는 잘 얘기 안 합니다. 복잡하니까. 이게 보통 자기 거 보시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요걸 얘기하셔도 되고요. 모르겠으면. 저 경로의 시험 아직 안 됐는데 경로의 시험 발견하신 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면 저나 다른 분들이 요거 그 매핑하다 만났을 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4차 전직을 혹시 못 하셨으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패시브 노드 중에 전직 노드는 특별히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따라서 찍으시면 되세요. 혹시나 요것도 잘못 찍으셨을 경우에는 전직 퀘스트를 다시 들어가서 바꾸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보통 많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라 찍으시고 혹시 바꾸셔야 되는 경우에는 얘기를 하세요. 그건 또 다시 한번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같이 해드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 우리 패시브 노드 스타트 지점부터 제가 왜 이렇게 갔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가 찍혀져 있는 거에서 지금 이걸 바꿀지 안 바꿀지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제가 찍었던 패시브 노드들은 요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요런 뭐 여러 가지 뭐 민첩 지능도 얻으실 수 있고 치명타 확률도 얻으실 수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뭐 원소 피해 아니면 이쪽에 뭐 주문 피해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찍었던 것들을 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이전만큼 효율이 나지 않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쪽에서 이제 마나랑 그 에너지 쉴드 지금 보시면 에너지 보호막이 5400 정도 좀그 고티어 매핑을 할때 죽지 않기 위해서 5000에서 보통은 7000 정도까지 맞추시는데 이거를 맞추려면 이쪽에 패시브 노드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패시브 노드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해서 마나량이나 이런 에너지 보호막을 바로 세팅하실 상황이 아니면 여기 거를 꼭 바꾸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쪽에 이제 찍어야 될 상황이 되면 이쪽 거를 하나씩 지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우는 방법도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은 제가 이제 패시브 노드를 이미 다 찍어놨기 때문에 반환을 좀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패시브 노드 4포인트 있죠? 요거 다 지우는데 4포인트가 하실 때 요걸로 지우시면 됩니다. 패시브 스킬 반환해서 찍었던 것들을 이렇게 반환해서 적용 빼주시고 빼고 패시브 노트 반환 패시브 스킬 반환하고 이렇게 빼주시고 요것도 이렇게 반환. 자, 뺐죠? 이걸 뺀 이유는 제가 이제 포인트로 확보하기 위해서 뺐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 이쪽에는 이쪽이네요. 이전에 이렇게 찍어 놨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요렇게 찍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만요. 반환 포인트가 없네. 요, 반환 포인트 이제 좀 없으신 분 나눠드리고 저도 막 테스트한다고 엄청 썼더니 이제 얼마 없네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 요렇게 찍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요쪽으로 이제 찍으려 그러는데 이쪽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없을 수도 있죠. 내가 이쪽을 이미 다 찍어놔서 지금처럼 여유 포인트가 없을 때는 다른데 이미의 걸 요런 걸몇개 일단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두 포인트죠. 두 포인트가 필요하면 여기서 두 개를 지워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찍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오늘 영상 찍는데 포인트가 부족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패시브도 지워주시면 되세요. 요거를 제가 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렇게 가나 요렇게 가나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오히려 그 효과는 이게 더 좋습니다. 여기는 지능이라서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여기는 원소 피해라도 추가가 되죠. 그쵸?
에너지 보호막도 10이나 늘어나고. 근데 이걸 바꾼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가는데 여섯 개가 필요한데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면 되죠. 그래서 패시브 노드 세 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바꾼 이유는 단순히 그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던 찍었던 것들은 이전만큼 효율이 안 나기 때문에 지운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전에 이런 것도 아마 찍었을 거예요. 최대 생명력도 늘어나고 생명력도 늘어나는데, 저는 지금 보시면 생명력 자체를 실제 제가 지금 맵핑하거나 뭐 하는데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데미지는 보호막하고 마나로 해서 받아주고 있고, 생명력은 이 방패에 있는 이 여기 보시면 혈마법 보유라고 되어 있죠. 여기 혈마법으로 인해서 요 오우라를 키면 마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오우라를 한번 꺼볼게요. 이 오우라 3개 켜져 있는 거 하나를 끄면 피가 다시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오우라를 켜서 이 마나를 줄여주는 효과를 얻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명력을 더 이상 확보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운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바꾼 세팅을 하실 때 생명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큰 의미는 없어요. 오히려 생명력만큼 그 에너지 보호막이 늘거나 생명력만큼 마나가 늘어나면 그게 더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던 생명력 같은 걸다 지워준 거고요. 이쪽이든 뭐 다른 곳에 찍었던 생명력 이런 것들 다 지워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패시브 노드상 가장 효율이 좋고, 지금 당장 지우기 어려우면 안 지운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안 지워서 이제 뭐 이걸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운다고 문제되는 건 없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렇게 가서 요걸 찍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피 양이 많이 줄어져 있죠.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사용시 피해가 38,000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버프를 키면 버프를 킨 걸로 인해서 올라가는 데미지 증가도 있겠지만, 요걸로 인해서, 아, 요거 한번 지워보면 쉽게 보이겠네요. 요걸 제가 지웠습니다. 이걸 왜 찍는지 의미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을에 잠깐 가면 피가 다시 찹니다. 피를 채우려고 갔다 온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사용시 피해가 29,000 정도 되죠? 여기서 제가 버프를 마저 킵니다. 버프를 키면 어떻게 되죠? 37,000 정도의 지금 공격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찍어주면, 보세요. 이제, 바뀌죠? 보셨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찍어주는 의미가 이 생명력이 낮을 때 데미지를 매우, 매우 높여주는 효과가 이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런 세팅을 못해서 이런 피가 적게 유지되는 세팅을 못하실 거면 이거는 찍으실 필요가 없어요. 요 방패를 안 쓰실 거면, 못 쓰시는 상황이면 안쓸 이유는 없죠. 무조건 쓰는 게 좋고, 오늘 설명드릴 때도 가능한 쓰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그래서 요거는 요 피가 적게 됐을 때 데미지를 증폭해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요 방패를 쓰셔서 요걸 세팅하시면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패시브 노드도 크게 그거 되지 않죠. 다른 데 하나 찍는 것보다 요게 하나 찍는 게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그리고 요 비전의 시야는 뭐냐면, 우리가 피 양을 줄였기 때문에 이 적은 피에서는, 여기에 설명상으로 하자면, 내가 볼수 있는 몹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낙인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빼버렸네요. 이 패시브 노드의 요 탐색자의 눈이라는 저 효과로 인해서 낙인이 한번 딱 소환을 시켜놓으면 이 낙인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면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커버를 하면서 맵핑이 진행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역병 맵에서 그렇게 낙인이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때리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생명력이 낮기 때문에 이 낮은 생명력의 시야를 에너지 보호막 기반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내 피를 아직 안 깎은 상태이고 에너지 보호막이 넓지 않으면 이걸 찍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피보다 에너지 보호막이 많아지면 그때 이건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요거를 언제 찍는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는 요 단순히 요 주얼을 자리를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흥분한 마음이라는 주얼 자체가 마나 소모량을 늘려서 내 데미지를 늘려주는 효과인데, 이 주얼 자체의 하나의 가격이 대략 지금 시세로 보면 20카에서 25카 사이 정도 됩니다. 저는 20카 정도 저렴할 때 샀어요. 이 시세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0카 정도를 내가 투자를 해서 요걸 하나 사실 수 있으면 요 자리를 확보해서 찍어주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거는 뭐더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 해주시는 상황이다. 요거를 구매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요두 포인트를 다른 데 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이 주얼, 흥분된 마음이라는 이 유니크 주얼을 살수 있으면 요긴 찍어주시면 되고, 요걸 못 사면 요건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요렇게 가죠. 패시브 노드가 요렇게. 요렇게 가는 이유는 단순히 요것 때문입니다. 낙인을 추가로 하나 더 불러주고, 낙인의 지속시간 활성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낙인에게 부착된 적에게 주는 피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인 하나 개딱 붙여서 요게 몹한테 딱 붙여서 막 데미지를 때려주고 있을 때그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낙인 개수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 필수적으로 찍어주시고 가시는 게 나아요. 요렇게 해서. 그리고 요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에너지 보호막도 늘어나고 해서 찍어줘도 되는데, 여기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안 찍었습니다. 패시브 노드 여유가 많지 않으면 찍어주실 필요는 없고, 이미 찍혀 있으면 취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요거를 뭐 지금 상황에서 안 쓰는 기능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제가 주얼 칸을 열어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네 포인트가 들어가서 여기서 뭐 대형 스킬군 주얼을 넣고 뭘 넣고 하는 건데, 처음에 이런 주얼을 구매할 돈이 또 없으시다 하면 여기로 가실 필요 없어요. 네 포인트를. 차라리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세팅을 다 끝내놓고, 그러고 여유가 생기시면 여기를 다시 찍어서 열어주시는 게더 낫습니다. 여기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데 요 포인트를 4개 낭비하는 게 생각보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런 주얼을 사서 요런 것들을 껴줄 수 있는 여유가 되면 열어주자. 그게 안 되면 이쪽은, 이쪽으로 어차피 지나가기 때문에 패시브 노드 낭비도 적고 여기도 원소 피해이기 때문에 다 도움이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사실상 여기는, 여기도 많으니까 도움은 되네요. 도움은 되는데 이쪽으로 굳이 안 가셔도 된다. 하나 먼저 세팅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 세팅을 하자.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처음에 와서 여기 왔을 때 이걸 할 거냐 안할 거냐 설명드렸고, 이걸 갈 거냐 안갈 거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조건 가셔야 된다 설명드렸고, 요거는 내가 이런 거를 사서 세팅할 여유가 되면 가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를 원래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 요거 요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었을 거니까, 요거는 원래 그대로 이전에 저 따라 하셨던 분들은 요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안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를 해주는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에너지 보호막 증가, 에너지 보호막 증가입니다. 여기도 마나 증가, 여기도 마나 증가. 마나 20%면 굉장히 크죠. 지금 전체 패시브 노드 중에서도 마나 20%면 가장 큰 효율에 속합니다. 그리고 최대 마나의 4%를 추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획득. 마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마나만큼 에너지 보호막이 또 늘어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세팅에서는 일단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길이고,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뭐죠? 바뀌는 거 아니네요. 안 찍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시면서 무조건 찍어주시는 게 이득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서, 이전에는 요렇게 갔을 겁니다. 요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가 있다가 나중에야 이렇게 바꿨습니다.
거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갔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번개 스킬이기 때문에 번개 피해도 늘어나고 번개 저항도 챙길 수 있고 시전 속도도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 폭풍의 낙인 자체가 시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스킬이기 때문에 요 자체의 노드가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가는데 다섯 개 필요하고요. 여기서 어차피 이쪽들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갔었습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세 개만 갈수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개 대신 두 개. 패시브 노드를 두개 절약하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만약에 패시브 노드가 내가 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여기를 찍어주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걸 이렇게 꼭 바꾸실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이 뭐죠? 이런 후회 오브가 있으면 당연히 지우시는 게 패시브 노드를 두개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되지만, 아, 난 이거를 빼니까 저항도 다 깨지고 너무 막 세팅하기 힘들다 그러면 지우지 마세요. 요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건 쓰셔도 되고, 만약에 바꾸실 여유가 되면 요렇게 바꿔서 가시면 좋다 설명드렸고요. 여기를 찍어준 이유는 그냥 보시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긴 최대 만화, 여기도 최대 만화, 여기도 최대 만화, 여기는 최대 만화의 주문 피해까지. 그래서 만화량을 굉장히 늘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언제 찍으시면 되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만화 소모가 2300이죠. 근데 만화가 3100입니다. 요 폭풍의 낙인에 지금 나와 있는 만화 소모보다 이 만화량이 넓어야 돼요. 커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2300인데 만화량이 2400이면, 이거 차단을 했는데? 이 차단이 안 되네? 2400이면 요런 거 지금 당장 안 찍으셔도 됩니다. 다른 데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2300인데 얘가 2100이다. 그러면 지금 이 폭풍의 낙인 세팅이 다 깨지면서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빨리 가서 찍어주셔야 되세요. 만화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꼭 찍어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비교해보니까 만화 소모량하고 이 만화량을 비교해봤을 때, 만화가 부족하다. 그러면 빨리 가서 찍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요것도 만화 증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렇게 가셨으면 이쪽은 머니까, 요렇게 가서 여기 먼저 찍어주시면 돼요. 요거 먼저 찍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생명력 증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찍어줬냐면, 여기다 요 주어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방금 생명력이었는데 최대 만화로 바뀌었죠. 다시 볼까요? 빼면 생명력, 요걸 넣으면 만화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만화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주얼이 이 건강한 마음이라는 거고, 이 주얼을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요 패시브 노드를 찍는 거는 지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딴데 찍으시는 게 나아요. 요세 포인트면 차라리 여기 가서 하나, 둘, 셋 찍어주는 게 훨씬 더 좋죠. 근데 요거를 주얼을 써줄 수 있으면 20%, 15%니까 얘가 더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거는 요 주어를 쓸수 있으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왔을 때는 요거 먼저 찍어주시고, 요 주어를 쓸수 있으면 요거 찍어주시면 된다. 요렇게. 제가 오늘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대한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듣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지 아니면, 더 오히려 헷갈리실지는 살짝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설명드리면,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플레이 영상보다는 말로 최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말이 많은 거다라는 점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렇게 왔습니다. 요거는 힘 늘려주는 거야. 이 힘은 왜 찍었냐면, 여기 보면 얘가 이 갑옷 자체가 힘 요구량이 109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115로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빼면, 보죠? 힘이 24가 부족해서 이걸 딱 빼는 순간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 이 갑옷 자체를 못 쓰기 때문에 이 낙인 스킬을 못 쓰게 되죠. 그래서 힘을 딴 데서 제가 챙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119가 넘어서 이걸 안 찍어도 안 부족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찍으실 필요 없어요. 저도 최대한 이걸 뺄 겁니다. 다른 데서 힘을 챙기고. 패시브 노드 하나하나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필수사항 아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으면 요 밑에는 에너지 보호막이랑 마나량을 동시에 늘려주는 굉장히 좋은 노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에너지 보호막이랑 마나인데 여기는 에너지 보호막 마나, 에너지 보호막 마나 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찍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지금 내가 레벨이 부족하거나 뭐 이걸 패시브를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안 된다. 안 찍으셔도 돼요. 우리가 스킬을 하고 매핑하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스킬 마나 소모량이랑 실제 마나량이랑 맞추셔야 되세요. 무조건 마나량이 더 많아야 됩니다. 숫자 1이라도 더 많으면 돼요. 여기가 3064인데 얘가 3065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낙인 스킬 쓰는데 문제 없도록 제가 설명을 다시 장비 설명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3064인데 얘가 3063이면 다 깨진 거예요. 다시 맞추셔야 되세요. 빨리 가서 이 마나를 뭘 찍어주든지 아니면 장비에서 마나 1이라도 더 챙겨서 1이라도 더 많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으면 이런 거 찍어줘야 되지만 이게 세팅이 맞으면 지금 당장 찍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요 구는 당연히 여기까지 찍어 주신 다음에 대형 주얼 넣어 주시고, 대형 주얼에서 중형 주얼 넣어 주시고, 중형 주얼에서 소형 주얼 넣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만약에 내가 대형 주얼을 여기 보시면 소켓이 두 개짜리를 구매할 여유가 안 된다. 왜냐면 두 개짜리는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짜리는 내가 구매해 놓은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구매할 수 있다라 하면 일단 하나짜리 쓰시면 돼요. 하나짜리 쓴다고 이 지금 전체 빌드가 작동 안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 구매하실 땐 어떤 옵션이 있어야 되냐면 요 옵션이 있으셔야 됩니다. 탐색자의 눈. 다른 거다 빼더라도 탐색자의 눈은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야 매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게 없어도 매핑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리는 이 빌드의 장점 자체가 거의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탐색자의 눈 하나 정도는 챙겨주면 좋고, 만약에 이두개쓸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는 탐색자의 눈, 하나는 요거, 위대한 설계 넣어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요두 개를 같이 넣으면 비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래소로 가서, 실제 지금 거래소 상황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제일 쉬울 것 같아서 탐색자의 눈이랑 위대한 설계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있는 주어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면 백화가 넘습니다. 뭐 지금 당연히 백화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구매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죠, 지금은. 그러면 탐색자에는 하나만 들어있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저렴합니다. 그냥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요 과대망상도 쓰실 수는 있는데 요건 추천드리진 않고 이건 고유였으니까 아까는 요건 고유 주얼입니다. 우리가 유니크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5카짜리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요 지금 옵션을 가지고 그대로 검색하는 게 요겁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아까 요 옵션이 여기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딴건다 필요 없고, 패시브 스킬이 지금 보시면 얘는 6개잖아요. 6개면 우리가 요거를 찍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라서 요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6개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패시브 노드가 하나가 더 낭비가 돼요. 그래서 4개나 5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6개는 많으니까 요 5개 옵션만 다시 넣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요 정도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가격에 하나 정도 구매해서 그거만 일단 쓰시면 돼요. 요거 좋네요. 요거 좋습니다. 요거 보면 카오스 피해도 늘어나고 스킬 향상으로 해서 낙인 피해도 증가, 카오스 피해도 증가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탐색자의 눈도 됐고 주얼술로도 들어가고 요거 괜찮습니다. 요런 것도 괜찮고 우리는 에너지 보호막 필요하니까 요런 것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누그러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정도에서는 저렴하게 하시려면 이런 거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요것 중에서는 요게 제일 낫습니다. 요런 거 하나 구매해서 귓속만 해서 엔터 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메시지가 갈 거고 그 사람이 팔 생각 있으면 초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저건 안 사고 좀 이따 딴 거 살 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만 해서 만약에 대형 주얼 없이 여기다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요 지금 중형 주얼이죠. 중형 주얼을 그냥 여기 넣으셔도 되세요. 대형 주얼을 못 사시면 대형 주얼 하나짜리 사셨으면 하나짜리 산 다음에 거기다 끼우시면 돼요. 이런 주얼 구매하는 건 제가 요 댓글에 다 제가 그 어디 갔나 제가 보면은 유튜브가 버벅거리네. 제가 모든 영상의 하단에는 그 보시면 고정 댓글을 여기다 다 달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장비 구매하는 링크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해준 링크 이렇게 클릭하시면 거래창 열리고 요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탐색자의 눈 들어가 있는 링크입니다. 요거 그냥 귓속말 누르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건 두 개를 넣어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네요. 돈 없으시면 저거 하나 빼시면 돼요. 제가 링크를 드리면 맨 처음엔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요거 필터 보기 누르시면 제가 체크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는데 내가 그냥 하니까 돈이 없으면 이렇게 체크돼 있는 걸 이렇게 지우고 다시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시 요것도 모르실까봐. 그러면 가격이 내려갔죠? 요거 10카, 14카짜리 요런 거 빨리 구매하면 됩니다. 구매해서 하시면 되세요. 요거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복사를 했죠. 그 다음에 엔터 누르고 붙여넣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메시지가 가서 이 사람이 팔 생각이 있으면 파티 초대를 할 거고요. 이 사람은 팔 생각이 없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서 여기 중형 주얼 하나만 넣어 주셔도 됩니다. 맞네요. 14카였죠? 그러면 14카를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여기 은신처로 클릭해서 가시면 됩니다. 이 거래 방법도 아예 모르실까봐. 그러면 이렇게 거래 창이 오면 수락 누르고 14카를 주면 요 물건을 주겠죠. 그럼 이렇게 수락. 그러면 이 아이템이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오른쪽 눌러서 귓속말해서 땡큐 정도는 써주고 다시 내 은신처로 오시면 됩니다. 요게 아이템 구매하는 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제가 이 탐색자의 눈을 지금 하나 구매를 했죠. 14카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런 거를 구매하시려면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비범함 들어가 있었던 거였는데 보시면 30카 정도 되죠. 40카. 30카는 사실 이거 구매 되기 힘들고 40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14카고 얘는 40카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만약에 내 지금 이 창고를 열었는데 진화 여부도 몇 개 여유가 있고 변화 여부도 몇 개 여유가 있고 확장 여부도 몇 개 여유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면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지금 얘는 탐색자의 눈 하나 옵션이 붙어져 있죠. 다시 비교해 드리면 얘는 옵션이 세 개 붙어 있습니다. 얘는 옵션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주얼 이름이 노란색으로 써 있죠. 노란색으로 써 있는 건 레어 아이템이란 뜻이고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건 아직 레어가 아니라 매직이란 뜻입니다. 이 매직을 한글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 마법 아이템. 그럼 요거를 보시면 옵션이 한 줄 있다라는 거는 이 지금 마법 아이템 상에서 옵션 한 줄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기능이 요겁니다. 확장 오브를 오른쪽 눌러서 왼쪽으로 클릭하시면 매우 높은 확률로 주얼 슬롯이 이렇게 추가됩니다. 왜냐면 붙을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아요. 자, 됐죠? 그러면 두 개까지 붙었고 두 개 이상은 안 붙습니다. 두 개 이상 될 때는 뭘로 돼야 되냐면 얘가 얘처럼 노란색 아이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레어 아이템으로. 그럼 레어 매직 아이템을 레어로 바꾸는 오브가 요겁니다. 제왕의 오브. 만약에 창고에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이런 거 저렴한 거 사서 그냥 쓰시는 것보다 한번 바르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발라볼게요. 보시면 누그러짐이라는 옵션이 붙었죠. 저 옵션 자체는 지금 좋은 옵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최소한 낙인 부착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낙인 활성화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좋은 옵션이 아니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요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요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보니까 요런 정지 여부도 여유가 좀 있고, 요거 아직 몇개 남았어. 그러면 한번더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정지 여부로 바르시면 옵션이 다 지워져요. 여기다가 진화 여부를, 처음에는 이 하얀색일 땐 이거 바르셔야 됩니다. 진화 여부를 바르시면 신성한 점령이라는 게 붙었죠. 신성한 점령이라는 저 옵션도 저도 하나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신성한 점령이 아니라 뭐죠? 탐색자의 눈이죠. 그럼 여기서 요걸 하나 더해서 하나 옵션을 붙여볼 수 있겠지만, 요걸 붙이면 제가 볼 때는 주얼 슬롯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발랐을 때, 지금 이건 제가 원하는 옵션이 아니죠? 그럴 때 쓰는 게 요겁니다. 변화 여부를 해서 한번 눌러주시면 바뀌었죠? 위대한 설계. 잘 붙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쓰는 옵션이에요. 아까 요 탐색자의 눈 말고 가장 필요한 옵션이 위대한 설계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확장 여부를 바르면 짠, 주얼 슬러리 붙을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발라서 탐색자의 눈이 나오면 우리는 백화짜리 주얼이 생기는 겁니다. 발라볼까요? 짠, 비범함이 붙었죠. 그러면 얘는 탐색자의 눈은 지금 없지만 우리가 쓸만한 옵션이 두개다 붙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쓰셔도 돼요. 굉장히 좋은 쓸만한 주얼이 된 겁니다. 한번 보면 비범한 위대한 설계, 이렇게 두 개가 붙은 거죠. 보시면 가격이 40K 이상 되는 주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아까 14K에 샀죠? 요거 몇번 발라서 45K가 된 거죠. 그러면 30K의 차익이 생긴 겁니다. 만약 이걸 지금 쓰기 싫으시면 파시면 되세요. 요거를 해서 45K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어떤 사람이 사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내가 원하는 거를 다시 사셔도 되죠. 45K에 팔았으니까 아까 내가 원하던 요 주얼을 사실 수 있는 아까 45K에 팔면 내가 원하는 이 40K짜리 주얼을 딱살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죠. 얘를 만들지 않았지만 만든 거랑 똑같은 효과죠. 자,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요런 주얼을 구매하시기 힘드시면 저렇게 직접 내가 인벤토리에 있는 오브를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다. 그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만 박아주시면 됩니다. 최소한은 하나. 권장은 이렇게 두개 정도. 대형 주얼은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그냥 링크에 있는 걸로 하세요. 대형 주얼은 직접 만드시면 힘듭니다. 만드시지 마시고, 구매하는 것도 가격이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링크에 있는 거를 구매하시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패시브로 돌아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죠? 요거는 무조건 써주세요. 아, 요건 딴 거네. 요거 잠깐만, 요거 구매를 할게요. 아, 판매를 할게요. 30K니까. 가시장갑 어딨니? 응? 아, 여기구나. 요 가시장갑 같은 경우에 매핑하다 나온 건데 저항이 잘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매핑하시다가 아이템 쓸만한 거 보는 법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뭐 그럴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됐죠? 요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넘어갔어요. 요렇게 넘어가서 요거는, 요 옵션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 에너지 회복, 아, 생명력 회복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초당, 여기 보시면 생명력 회복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이걸 내가 찍어서 안 나오나? 나오죠. 그쵸? 초당 생명력이 원래 25.90 이렇게 그 피가 차도록 기본 옵션이 잡혀져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생명력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만화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생명력이 25.9고 만화 재생이 102입니다. 이 만화 재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만화 재생이 아니라 보호막 재생. 다시 제가 못 봤네. 다시 지워볼게요. 아유, 반환 포인트 다 쓰겠네. 큰일 났네. 요거 다시 지우고 다시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에너지 보호막 재생이 109입니다. 109. 그렇죠? 생명력이 25. 이 그러면 이게 134가 135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맞죠? 딱 되죠? 그래서 생명력 재생력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에너지 보호막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걸 찍어주시면 어차피 생명력을 안 쓰기 때문에 내 생존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찍어주시는 게 좋고요. 안 찍는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는 카오스 저항 챙겨주는 거라서 아예 안 찍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걸 찍어줘서 얻는 효과는 요 카오스 저항을 맞추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가능한 75를 맞추기 위해서 찍은 거고, 안 찍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지금 방패를 써서 요거를 했을 때, 요 깎이는 양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를 다안 찍고도 요세 개가 다 켜지면 안 찍으셔도 돼요. 만약에 요세 개를 안 쓰고 두 개만 쓰는 경우도 안 찍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내가 요세개 오호라를 키려고 하는데 이세개 오호라가 안 켜진다고 하면 그때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찍어주시는 거고, 그 초반에 만약에 오호라를 셋다못 키시면 안 찍으셔도 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부터는 요렇게는 무조건 찍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해주는 이유는 몹한테 원래는 그 어떤 몹한테 낙인이 기본적으로 하나만 붙어서 데미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걸 찍어주시면 몹한테 낙인이 두 개가 붙어서 때릴 수 있도록 바뀝니다. 몹한테 두 개가. 그러면 몹 하나를 잡는데 들어가는 데미지가 당연히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붙으니까 두 배의 데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낙인 빌드를 쓰시면 찍으셔야 됩니다. 변수는 아예 없어요. 그냥 찍으셔야 되세요. 요건 무조건 찍어주시는 거고, 요쪽은 보시면 당연히 만화입니다. 만화. 이 만화를 찍어주는 이유는 벌써 몇 번째 말씀드렸지만, 요 낙인 스킬보다 만화량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 많지 않아서 내가 이 빌드 자체가 다 깨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3064고 여기가 3065다. 안 찍으셔도 돼요. 요거는 제가 이 지금 여러 가지 세팅을 하면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찍어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만화량이 늘어나면 에너지 쉴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건 없어요. 대신 내가 찍을 상황이 안 되면 안 찍으셔도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요것도 보시면 에너지 보호막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보호막이 높으면 당연히 생존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에너지 보호막을 늘리기 위해서 찍어준 거고,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너지 보호막이랑 저항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찍어주시는 게 가능한 조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요렇게 내려온 이유는 요 스킬잼 때문입니다. 요 흥분한 마음 주어를 지금 사서 꼽으실 상황이 안 되면 여기는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전에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인내 충전도 아마 찍혀져 있었을, 아, 인내가 아닌데? 잠시만요. 여기 권능도 찍혀져 있었을 건데, 권능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권능 자체는 늘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 이 빌드 자체는 권능에 의존하지 않고 아예 이 기본 데미지 자체를 늘려버리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권능을 늘리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늘리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두 포인트를 다른 데 쓰시는 게더 이득이기 때문에 지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놔두셔도 상관없지만 요두 포인트 지워서 딴 데서 쓰는 게더 이득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요렇게 온 이유는 요 패시브 노드 아끼기 위해서 온 거고, 요런 생명력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다 지워주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요거는 필수입니다. 요거는 그냥 필수예요. 무조건 찍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내가
피 점유를 해서 피가 적게 돼 있는 상태면 무조건 찍고 아니면 찍어줄 필요 없다. 요거는 에너지 쉴드량이 생명력보다 많아지면 찍어주면 된다. 요거는 내가 주얼을 넣을 수 있으면 찍자. 여기는 내가 주얼 세팅을 할수 있으면 찍자.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오시는 건 기본이고, 요두 개는 마나랑 에너지 보호막 무조건 찍으셔야 되고, 마나는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요거랑 양 비교해서 적어지면 찍어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온 거랑 요렇게 온 거는 차이는 없습니다. 두 포인트랑 네 포인트 차이고, 요렇게 찍혀져 있는 거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요걸 아끼고 싶으면 바꾸셔도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저항도 챙기실 수 있으니까 저항 깨지면 일단은 찍으세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마나 부족하면 찍어주시면 되고, 생명력은 찍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없으면 생명력이죠. 요걸 넣어서 마나 하실 수 있으면 찍어주시면 되고, 요렇게 와서 요거는 제가 힘이 딸려서 찍은 거고, 요거는 에너지 보호막이라서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긴 당연히 찍어주셔야 되고, 대형부터 가시면 좋고, 대형 못 가면 중형을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 이런 거 중형 그대로 넣어서 이렇게 할수 있죠. 여기다 소형을 그냥 이거 주얼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는 대형, 중형, 소형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도 대형을 못 넣으면 중형 넣고 하면 된다. 쭉 설명드렸고요. 요 주얼 비싼 거 구매 못 하시면 싼거 사서 바꾸는 거 아까 5부로 바꾸는 것도 설명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와서 요거는 에너지 보호막 빨리 재생하려고 찍은 거고, 요거는 카오스 저항 필수 아니다. 여기는 마나 점유, 요 오우라가 세개안 켜지면 그때 찍자. 설명드렸고요. 계속 말하기 힘드네. 이 마나 점유는 마나가 부족하면 찍자. 여기는 무조건 선택 없습니다. 무조건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에너지 보호막이 늘어나서 가능한 찍자. 왜냐면 생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저항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주얼을 사서 넣을 수 있으면 그때 찍자. 자, 요렇게 되면 제가 볼때 패시브 노드는 다 설명드렸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도 패시브 노드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주시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웬만한 건다 되실 겁니다. 패시브 노드 다르게 찍힌 거 지우는 거는 요거 쓰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우클릭하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혹시 뭐 이게 부족해서 지금 뭐큰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뭐제 길드 분위기는 길드 채팅으로 주시고 아니면은 긴말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조금 더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장비 설명까지 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한 40분. 제가 나가야 되네. 시간이 없네. 요거 패시브 노드까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장비 영상 제가 다시 찍어서 다시 오늘 저녁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일 때문에 내일이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패시브 노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패시브 노드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그 중에서 본인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바꿔서 적용하시면 실제 들어가는 이 빌드 세팅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제가 어저께 써보니까 요 물약 굉장히 좋습니다. 라비앙가의 혼백, 라비앙가. 검색해보면, 라비앙가의 혼백. 가격 없습니다. 1카에요, 1카. 그냥 아무도 안 쓰는 물약이에요. 근데 이 물약이 왜 좋냐면, 보시면, 플러스 효과를 받는 동안 스킬에 마나 소모가 없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가 마나 소모 3064에 마나가 410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낙인 한번 쓰면, 낙인 두 개는 못 써요. 대신 이 물약을 쓰시면, 마나가, 이게 기본 마나 물약이기 때문에 마나가 차지만, 마나 차는 거랑 상관없이, 이 물약이 이렇게 보시면 쿨이 돌죠? 쿨 도는 동안은 낙인을 계속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꽉 채울 수 있어요. 요게 기존에 쓰시던 어떤 물약보다 지금 우리에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구매하세요. 그래서 요 장비는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요거 하나는 워낙 싸고 효율이 좋아서 어저께 제가 사서 쓰고 매핑을 해봤는데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나량을 이제 우린 1만 높게 맞춰도 낙인을 10개, 20개 소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 물약 하나만 있으시면. 그래서 요거까지만 설명드려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장비는 가능한 제가 다음 영상을 빠르게 좀 준비를 해서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노드를 오늘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의 대부분은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다 텍스트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고 그 POV나 그런 거를 또 많이 문의를 하셔서 영상에서 꼭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POV나 제 영상에서 나온 캐릭의 뭐 스킬잼 장비 세팅은 제 그 댓글, 고정 댓글 상단에 있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G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